그냥 시원한 여름 국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이죠. 네. 근데 이 집은 온국수하고 이제 비빔국수 대표 메뉴인데 온국수가 어떠셨는지. 저는 국물 정말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해. 네, 정말 깨끗해서 깔끔하고. 왜 국물 남길 법도 한데 정말 끝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같이 속까지 다 청소되는 느낌이었어요. 비주얼적으로도 사실 특별할 게 없어요. 네. 유부 한 다섯 조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다시마 이렇게 채 썬 거 그거 좀 올라가 있고 그냥 딱 할머니가 후루 그냥 말아준 그런 국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다른 점은 국물을 마지막까지 쫙 들이켰을 때 짜지가 않았어요. 국물을 끝까지 다 먹었을 때. 그래서 MSG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자연의 맛, 할머니의 맛, 하레스지. 하레스지. 이건 하레스지의 맛이다. 그 할머니 스먼들이 제가 한 거예요. 아, 네. 문재 씨. 이거 어떤 의미죠? 할머니 스먼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거는 뭔들? 특별한 재료도 없이 그냥 쑥 만들어내도 다 맛있는 거. 할머니 스먼들. 할머니가 한 건 다 맛있다. 그런 의미로. 근데 이 육수 만들려고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 할머니가. 이제 아드님이 그 육수를 만들고 계신데 네. 전수받기 위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뭐 앞에 끓여서 또 한번 이렇게 드리면 이게 아니냐고 뭐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수년간 해갖고 뭐 지금은 이제 똑같이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비법은 연탄불이에요. 연탄불. 일단 지금 가스불을 안 쓰시고 연탄불에다가 그냥 은근히 이렇게 뚫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옛날 방법 그대로. 두 번째로는 35년간 바뀌지 않은 재료예요. 러스에서 오는 멸치, 다시마 요 가지고 하시는데 그냥 그대로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멸치 그 똥을 발라내지 않고 다 끓이신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쓴맛이 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그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쓴맛을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뭐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저는 온국수도 별미가 그 직접 담근 김치가 야 김치가 네. 어땠어요? 전 밥을 먹을 때 김치가 없으면 거의 안 먹거든요. 이제 해외 공연을 가도 대부분 김치가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제가 김치를 좋아하는데 그 원래 있던 그런 그 신김치나 배추김치랑은 또 다르게 열무김치 비슷하게 나와서 그게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뭐 자극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딱 그것도 간이 그렇게 세지가 않잖아요. 네. 온국수에 이렇게 얹어 먹으면 아 기가 막히던데. 그 김치 김밥이랑 같이 드셔보셨어요? 그 김치를. 김밥이 약간 조금 뻣뻣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김치를 김밥 위에다 이렇게 얹어서 이거를 씹어서 먹으면 이렇게 질감이랑 이 느낌이 맞아요. 이렇게 먹고 그 온국수 국물을 이렇게 드시면 아무리 그걸 해야죠. 비빔국수는 어땠나요? 비빔국수. 저는 비빔국수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밖에 나가서 사 먹는 비빔국수가 사실 만족스럽기가 쉽지 그렇죠. 않아요. 네. 너무 달거나 너무 맵거나. 약간 양념이 묽은 것도 아니고 진한 것도 아닌 게 적정량이 탁 엎어져 있어서 맞아요. 비빌 때 이미 아 이거 되게 좋겠구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 먹고요. 세트가 있어야 돼요. 김밥 먹고요. 김치 먹고 김밥 먹고요. 김치 먹고 국물 들이키면 맞아. 이게 좋더라고요. 이거 먹고요. 김밥 먹고요. 국물 들이키면 맞아. 이게 좋더라고요. 온국수 메뉴로 마무리. 세트 메뉴 전문이죠. 모든 음식 다 세트로 먹고. 콩나물이 좋던데. 아 그래요? 저도 콩나물 되게 좋았어요. 아삭거리는 식감이 너무 좋던데. 네, 너무 시원하고 아삭아삭아삭하고. 근데 그 콩나물이 그 자극적인 그 양념을 먹을 때 잠깐 쉬게 해줘요. 네. 잠깐 휴식을 줘도 좋은 것 같고 저는 그 촉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비빔국수가 너무 뻣뻣하면 입술에 벌써 들어갈 때부터 좀 퍽퍽하게 느껴지거든요. 또 국물이 너무 많으면 이게 무슨 국물이 있는 국수인가 비빔인가 좀 헷갈리게 되는데 아주 적절히 촉촉해서 버섯이 싹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저 매운 거 자극적인 거 좋아하니까 먹다 보면은 저도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어떻게 간을 완벽하게 이렇게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딱 받았는데 이렇게 약간 기울어 보니까 국물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면 삶은 물을 다 안 짰거나 아니면 일부러 좀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렇게 떠서 맛을 보니까 새콤달콤한 거예요. 그게 무 절임 물을 거기다가 일부러 넣으셨대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 뭔가 더 맛깔나게 새콤달콤한 거예요. 먹다 보니까 이제 김밥을 이렇게 살짝 얹어가지고 먹게 되고 온국수 국물 딱 먹으니까 이게 야 이거 세 개는 세트구나. 여기 세트로 먹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먹었어요. 네. 제 평생 식당에서 먹어본 콩국수 중에 여기가 최고예요. 아, 순수가 진짜. 네. 정말 다시 그 봐야겠다. 콩국수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요리인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너무 고소하다. 아, 이게 진짜 콩맛인가? 어떻게 질감이 이렇게 두꺼운데도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맛이 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콩국을 사서 문희준 씨가 절대 두부 콩 안 드세요. 그래갖고 이걸 그냥 얼음에 타갖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지밀었거든요. 쭉 원샷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거 되게 맛있대요. 그래서 그거 콩국이야 할 때 어! 자기는 미숫가루인 줄 알고. 근데 약간 일반적으로 콩을 안 불리신대요. 아예 30분 딱 삶아서 맛있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갈아버리신대요. 이게 더 맛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냥 생콩을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불리는 과정에서 맛 성분 빠져나가는 게 이게 차단이 되니까 그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네. 아, 그 방법 쓰시는 거로 또 가야 되겠네요. 그걸 놓쳤네요. 아.